안녕하세요. 은나라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우, 마스크를 벗어야 되겠죠? 예. 잠시만요. 제가 저희 전곡한 공연은 오늘이 처음이에요. 처음이라서 잠깐 이렇게 전할 말씀이 있는데 드려도 되겠죠? 네. 제가 듣기로는 여기 전곡한은요, 24시간 필요 없이 365일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은 이렇게 밀물과 썰물에 차가 없다 그럽니다. 밀물과 썰물이 없어가지고 배가 항시 이렇게 드나든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장점을 살려가지고 여기 전곡항이 테마항으로 그렇게 조정이 되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해마다 여기에서 그 보트쇼 그리고 또 요트 대회 이런 거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또 요즘에는 또 했는지 모르겠네요. 코로나가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요. 아무튼 마음이 답답하고 이러실 때 부부싸움을 했다 하시면은 혼자 차 몰고 오셔가지고 콧바람도 쐬시면서 바다 내음도 맡으시고 바다 바람도 쏘이면서 마음 한껏 펼치고 그리고 돌아가시면 좋은 그런 전곡항이 되겠습니다. 자, 나라 나왔으니까 노래 한 곡 올려야 되겠죠? 잘은 못하지만은 또 열심히 잘하라고 박수 한번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나라 잘은 못하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하죠. 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곡은 요즘에
저 문희옥 가수님이 노래 좋은 노래가 또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요즘에 제가 또 배웠습니다. 자, 평행선. 평행선은 극히 그냥 주시면 되고요. 좀 감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거 끝나고 제가 장구 치면서 또 노래하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냥 주시면 됩니다. 좀 감아주세요. 나는 너밖에 모르고, 너는 너밖에 모르고, 그래서 우리 만날 수 있을지 변해서. 나는 너밖에 몰랐지, 너는 너밖에 몰랐지,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거야 변해서. 열심히, 아이고, 소중한 거 주셔서 복 받으실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자, 일단은 빠른 거를 해야 되니까요. 폼나게 살 거예요. 하나 주시고. 두 개를 연거푸서 주세요. 아, 쉬운 거 할까? 아, 폼나게 살 거야도 괜찮고,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아는 노래 들려드려야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남자의 눈물 주시면 되겠네요. 그만 한 막 엄청에 감아가지고 막 주시면 됩니다. 아, 네. 하! 나도 살 거야. 누가
조용한 시간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아, 너무 잘해, 언니. 아, 고맙습니다.
뭐가 못 갖춘 것 같습니다. 다음에 혹시 또 뵙게 되면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저기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거 하나 할게요. 시끄러운 거 했으니까 아 이거 주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거 하나지. 저기 집에도 못 가고 하시니까 아 그런 거 말고 그럼 그거 해야 되겠다. 간다 이거지. 어머나 세상에. 아우 주선재 나 상인이 감격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네. 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제가 잘은 못하지만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나무 나갔습니다. 간다 이거지. 공지만 해주세요. 못해도 열심히 해드린다.
싫어하거든요. 만나게 드시 와요. 저기, 아, 그리고 요즘에 추석 한가위가 돌아오잖아요. 그 조금 있으면 뭐 추수도 하고 좀 이른 것 같아요. 이게 벼가 좀 덜 익은 것 같습니다. 그 추수도 하고 또 파란 감도 이제 노랗게 익어가는 그런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아파트를 먼저 해드리고 제가 저기 성경 가수님의 까치밥을 노래 하나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아파트 서 많이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잔 하고 와. 네? 한잔 하고 와. 감사합니다. 마신 마침 배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추석 명절에 요즘에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고향 생각 마음으로나마 좀 담으시라고 제가 까치밥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저기 성경 가수님이라고 이렇게 TV에 나오시는 그 TV에도 나오십니다. 나오시기는. 그런데 이제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한번 들어보시면은 저도 가사가 좋아서 이 노래를 배웠습니다. 제가 그분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근데 노래 가사가 조금 이렇게 시골스러워 시골 풍경 있게 보이는 그런 가사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하라고 박수 한번 주시면 용기를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신청곡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좋았네. 제가 주현미 가수님이 이렇게 막 이렇게 이거 이런 거 요들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하고 또 현철 가수님. 근데 그렇게 잘은 못해도 그래도 신청을 해주셨으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죠? 제가 잘은 못해도 열심히 한번 올려보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주맨께로 인사드리고.
Let's go!
나한테 내려주셔야 될 거예요. 나는 안 불러갔습니다. 일단은 공주님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렸는데 또 녹음. 앵커리에요. 혹시 듣고 싶은 거 있으세요? 사랑님. 사랑님. 자, 사랑님 하나 줘 보세요. 신청곡이 들어와가지고, 야, 제가 각설을 하면서 사랑님 또 안 불러봤네. 안 불러봤는데 제가 많이 들어요. 자, 제가 나라가 이거 사랑님 하나 올려드리고 우리 천상 여인, 천상 우리 여인 향 저기. 향나라 분발을 할 뻔했습니다. 우리 향단이 품바님 여러분 앞에 모셔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를 하나 하고 제가 향단이 품바님 모셔드리겠습니다. 두시 뛰어볼까.
저 우리